반갑습니다. 토끼네 화분입니다. 토끼네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된 2월 9일입니다. 자, 빨간 글씨죠? 지금쯤이면 지금 시장을 봐다가 음식 준비 한참 많이 하실 텐데요. 네, 저는 어제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영상을 한번 담아보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그냥 예은분 가지고 해드릴 겁니다. 해서 예은분에다가 선물, 그냥 용돈 같은 선물 그렇게 듬뿍듬뿍 넣어 드릴 테니까요. 그거 넣어 보시고 좋으신 분은 문자 주십시오. 아, 첫 번째 보실게요. 첫 번째 아이로는요, 이 아이 9,000원짜리, 자, 7,000원짜리죠? 자, 7,000원짜리 10개 올렸습니다. 사이즈를 보시니까 8.5가 나와요. 그리고 높이 6.5 이렇게 나오는데요. 전이 이렇게 있는 거하고, 이렇게 없는 거하고 섞었습니다. 요거는 전이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서 왔고요. 칼라는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 아이 7,000원. 10개 하면 7만원입니다. 자, 7만원에 여기 UI 만원짜리 자연분 하나 넣을 거예요. 그쵸? 본 제품은 7천원짜리, UI 서비스 가는 거는 만원짜리. 네, 요거는 명절 선물 같은 그런 의미로 받아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만원에 UI 만원짜리 하나 넣어요. 그래서 사이즈는 11.5 나옵니다. 높이는 8.5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7만원에 만원짜리 하나 넣어서 보내드릴게요. 색깔은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색깔이 거의 빠져서 없거든요. 이 아이가 그때 한참 세일할 적에 거의 다 나가고 색깔이 그래서 보라 색깔이 중복 두개 되어 있고요. 빨간 색깔도 중복이 이렇게 두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해서 여기도 그래서 그래도 색깔 골고루 섞어서 넣는다고 넣습니다. 해서 여기는 노란 색깔이 이렇게 버블로 거품으로 있죠. 사이즈는 같아요. 8.5 나오죠. 높이는 7.5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이 아이 이렇게 해서 높이가 6.5, 7.5가 아니라 6.5 이렇습니다. 해서 이 아이도 10개에 7만 원 드립니다. 7만 원 드리면서 여기도 동일하게 여기 만 원짜리 자연분 하나 넣어요. 이렇게 해서 7만 원에 만 원짜리 하나 넣어서 보내드릴게요. 자, 요번 아이는 요걸로 왔습니다. 요 아이도, 베란다에서 가지고 놀기 딱 좋은 그런 사이즈죠. 요겁니다. 오늘 날씨도 상당히 좋은데요. 이제 요번 설 지나고 나면 거의 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춘도 지나갔죠. 네, 입춘 지나갔습니다. 봄이거든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아요. 네, 요런 아이들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냥 분갈이철 곧 돌아오죠. 분갈이 해 보십시오. 물론 12월 달에 세일할 적에 그때 많이들 준비를 해 놓으셨으리라 봅니다. 그래도 미처 준비 못 하신 분들은 요럴 때 요렇게 준비 한번 해 보시고요. 저도 요 아이 이제 판매되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생산을 안 하니까 구할라야 구할 수도 없고 있는 거 저도 다 소진되면 없다는 사실. 8 나옵니다. 높이는요 9.5 이렇게 나와요. 네, 9,000원짜리입니다. 9,000원짜리 둘, 넷, 여섯, 일곱 개 하시면 63,000원이에요. 자, 이 아이도 63,000원에 요 만원짜리 몇개 되진 않아요. 여기다가 만원짜리 여기다 하나 넣어 드릴 겁니다. 63,000원짜리에도 만원짜리 하나 넣었습니다. 7만원짜리에도 제가 만원짜리 넣었죠. 이렇게 해서 63,000원에 만원짜리 하나 서비스 따라갑니다. 예은분은요, 계속 몇점더 올라갈 겁니다. 요 아이는 12,000원짜리예요. 네, 요 아이 12,000원짜리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11.5가 나옵니다. 높이는 9.5. 여기도 9.5. 높이 똑같아요. 네, 요 아이는 성형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컬러감 예쁘고 그런데요. 자, 요렇게 다섯 가지 컬러 있고요. 해서 이 아이는 12,000원. 다섯 개 하시면 6만원입니다. 자, 6만원에는 어떤 선물이 따라갈까요? 네, 여기에도 동일하게 여기 하나씩 넣어 드릴게요. 네, 만 원짜리, 6만 원에도 지금 제가 만 원짜리 자연분 하나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7개에 6만 원 드려 봅니다. 자, 요번 아이도 12,000원짜리인데요. 자, 칼라 이렇게 왔고요. 요거는 12,000원짜리에도 상대적으로 좀커 보이죠? 뚱뚱해서 그런가? 네, 커 보입니다. 그리고 높이도 있고요. 해서 11.5가 나오고, 높이는 10.5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요 아이 12,000원짜리 둘, 넷, 넷, 일곱 개입니다. 일곱 개 하시니까요, 84,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84,000원에 여기는 자연분 22,000원짜리 하나 따라갑니다. 네, 여기는 자연분 22,000원짜리 하나 넣는데요. 사이즈가 어떻게 됐냐면 13.5 나오죠. 내경도 11 나옵니다. 높이 13.5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요 자연분 한번 식지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멋집니다. 이렇게 해서 84,000원에 드려봅니다. 자, 요번에는 락분으로 왔습니다. 요 아이 락분은 도인도 락분이잖아요. 요 아이는 완전히 단종된 그런 아이인데요. 그래서 요런 제품을 더 구할라야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아이입니다. 창이나 군생 식재해 놓으면 굉장히 예쁘고 그런 아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나란히 나란히 놓으시면 참 예쁘거든요. 컬러별로.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14 나옵니다. 여기도 14 나오고요. 높이는 10.5 이렇게 나옵니다. 네, 24,000원짜리 4개 칼라를 이렇게 해봤고요. 24,000원짜리 4개 하시면은 96,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할인 끝났으니까 안 되고요. 96,000원에 여기는 세트로 쓰시라고 요 자연분 15,000원짜리 2개 이렇게 넣어 드릴 거예요. 네, 요 아이 세트를 한번 써 보십시오. 자연분도 굉장한 매력이 있죠. 15,000원짜리입니다. 12 나옵니다. 높이는 10.5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도 아닌 2개. 세트로 쓰시라고 2개 이렇게 넣어서 96,000원에 드려 볼게요. 아, 컬러를 다르게 해서 한 세트 더 보여드립니다. 앞에 컬러가 좋으시면 앞에 컬러로 가져가시고, 요 컬러가 좋으시면 요 컬러도 가져가셔도 좋겠는데요. 컬러는 어느 걸 가져가셔도 다 예뻐요. 요 아이는 비치 색깔이고요. 빨강입니다. 요 아이는 뭐 아이보리, 요 아이는 그거 분홍 색깔이에요. 이렇게 컬러 이렇게 묶어봤고요. 여기에는 앞에서는 자연분 컬러를 밝은 색깔 드렸잖아요. 요게는 또 어두운 색깔로 이렇게 세트로 갑니다. 15,000원, 15,000원. 그럼 서비스 따라가는 게 3만 원 따라가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몽땅 6개 가면서 96,000원에 드려봅니다. 이번 아이도 예응분인데요. 네, 요 아이는 창 신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아이죠. 창이나 군생. 네, 맞습니다. 해서 요 아이는 36,000원짜리인데요. 사이즈를 보시면은 요렇게 18 나옵니다. 18 나오죠. 내경도 16.5 나오죠. 높이는 13 이렇게 나와요. 네, 이렇습니다. 요거는 식재를 해놓으면 정말 예뻐요. 네, 식재를 해보시면은, 요거는 식재를 해보신 분만이 가져가세요. 네, 식재해보시면 꼭 그렇게 가져가는 화분이 요거거든요. 그리고 요렇게 보면은, 그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안쪽에 이렇게 갈라짐 현상 같은 건, 그거는 그 불량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흙에 따라서 흙이 모래가 많이 섞이면은 그런 갈라짐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오히려 그런 게 숨쉬는 화분이고 해서 더 좋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에서 그냥 그런 안 좋은 그 퇴비에서 안 좋은 그 분비물 같은 게 나오면은 하얗게 끼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손을 한번 쓱 닦아주면 없어지거든요. 어느 정도 나오면 이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불량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여기는 36,000원짜리 3개를 하시면요. 108,000원입니다. 108,000원에 여기는 요 아이 2개 따라갈 거예요. 요 아이 꽃돌깃은 요 아이 24,000원짜리인가? 가격을 확실히 모르겠어. 24,000원짜리인가? 2만원짜리인가? 그럴 겁니다. 사이즈 보시니까 11 나오죠? 높이 10 이렇게 나옵니다. 108,000원에 요 아이 2개 따라갑니다. 아이는 칼라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앞에서 칼라는 보라 색깔, 그리고 요 아이 두 개. 앞에 거하고 색깔이 어떤 게 달라졌냐면, 앞에 거는 요 아이가 보라 색깔이라면, 요번 아이는 녹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마찬가지입니다. 세개 하시면요. 108,000원입니다. 108,000원에 앞에서 요 아이 드린 거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요 아이 두 개를 넣었습니다. 네, 요 아이 26,000원짜리 2개 드릴 겁니다. 오늘은 설날이라서 선물을 아주 넉넉하게 후하게 넣었으니까요. 요럴 때 한번 드려보십시오. 이제 선물입니다. 명절 선물이니까요. 해서 12.5 이렇게 나오니까요. 26,000원짜리입니다. 26,000원짜리를 여기다 2개 넣었습니다. 해서 108,000원에 드립니다. 이번 아이는 롱분입니다. 네, 깔끔하죠? 네, 저는 저기에다가 할로윈을 저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네, 할로윈 저거를 계속 식재를 안 하다가 결국은 이제 예은분 여기 36,000원짜리에다가 저렇게 식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겁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18, 18.5cm, 높이는 20 이렇게 나옵니다. 요 아이 24입니다. 24다 보니까 사이즈는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두 개씩 하시면은 32,620이 72,000원입니다. 자, 72,000원에 여기 만원짜리 하나씩 따라갑니다. 자, 요 아이 자연분해 만원짜리입니다. 요렇게 해서 72,000원에 드릴게요. 여기는 컬러 이렇게 왔고요. 만약에 빨간색 원하신다면 빨간색 있습니다. 네, 새로 이 박스에서 꺼내면 되니까 빨간색 원하시면 빨간색 말씀해 주시면 빨간색으로 드릴게요. 여기도 이렇게 그린 색깔과 노란 색깔은 이렇게 같이 놓으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해서 만원짜리 하나 따라가서 72,000원에 이렇게 세개 드려볼게요. 요번 아이는 도엔도입니다. 네, 도엔도인데요. 12,000원짜리 트윈분입니다. 이렇게 예뻐요. 그리고 솜물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물레 자국 있죠? 사이즈 보실게요. 근데 모양새는 조금씩은 다 달라요. 11라오입니다. 높이 9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요런 아이들은 또 요런 모양이에요. 네, 요런 모양이죠. 요건 또 모양새 조금 다르고, 그리고 요 아이도 모양 조금 다르죠. 요 아이 두 개는 모양이 비슷하죠. 네, 이렇게 모양이 비슷하고요. 모양은 조금씩 다르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트임에 요게 거품 색깔도 이렇게 청, 요게 동 색깔이 푸른 계열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이렇게 민자의 컬러도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섞어서 보내드리는데요. 이 아이 가격은 개당 12,000원짜리입니다. 12,000원짜리 둘, 넷, 여섯, 일곱 개를 넣었습니다. 일곱 개 하시면 84,000원이에요. 84,000원에 여기 15,000원짜리 서인경분 하나 따라갑니다. 네, 이 아이 12,000원. 여기 서비스 따라가는 거는 15,000원짜리 서인경분. 이런 아이들 목재인 애들 식재하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네, 이것도 몇개 없습니다. 8 나옵니다. 높이 13 나오는데요. 이렇게 가면서 15,000원짜리 하나 따라가는데요. 여기에 따라가는 아이는 컬러는 랜덤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몽땅 해서 84,000원에 드립니다. 아, 도엔드분입니다. 도엔드분 이렇게 세 개는 15,000원짜리, 요아이 하나는 18,000원짜리, 이렇게 가볼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9.5, 여기도 9.5, 높이는 16.5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18,000원짜리 하나 있고요. 입구는 똑같아요. 입구 사이즈는 똑같은데 키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얼마짜리? 15,000원짜리 9.5, 여기도 9.5, 높이는 13.5 이렇습니다. 해서 15,000원짜리 3개를 넣었고요. 18,000원짜리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니 63,000원이에요. 자, 63,000원에 여기. 요 자연분 만원짜리 하나 넣을 겁니다. 오늘은 서비스 다 들어갑니다. 제가 명절 설 선물이라 했죠. 설 선물 여기다가 6만원대는 만원대를 하나 이렇게 넣어드리는 겁니다. 7만원대도 만원대 하나 넣어드렸어요. 이렇게 5개에 63,000원 드립니다. 자, 요번 아이는 그겁니다. 요 아이는 03번지 화분인데요. 네, 사각분입니다. 49,000원짜리네요. 자, 사이즈만 보실게요. 15 나옵니다. 네, 여기도 15 나와요. 높이는 15.5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는 코발트 색깔이에요. 블루 색깔 있죠? 요거는 옹기 색깔입니다. 옹기 색깔인데 또한 예쁩니다. 이렇게 두개 한번 가볼게요. 두개 하시면은 49,000원, 49,000원 두개 하시니까 98,000원이에요. 자, 98,000원 가면서 여기에 자연분 24,000원짜리. 와우. 네. 사이즈 보시니까 15.5 나와요. 높이는 15.5 이렇게 나옵니다. 네, 여기다가 98,000원에 24,000원짜리 커다란 아이 하나 넣었습니다. 이거 웬 횡재야, 그쵸? 이렇게 한번 드려보십시오. 네, 이렇게 3개에 98,000원에 드립니다. 이번 아이도 03번지입니다. 03번지 몇 세트 더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자, 이 아이도 49,000원짜리예요. 요런 아이들은 그 아프리카 식물 식재에도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그 아프리카 식물뿐만 아니라 그 야생화 심어도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12가 나와요. 높이 13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요런 아이 트윈분입니다. 49,000원 트윈분이에요. 요 아이도 다리는 일체형입니다. 요 아이도 깨지지 않는 한 떨어지지 않는 다리죠. 네, 이렇습니다. 해서 요 아이 49,000원, 49,000원 이렇습니다. 하시면 98,000원이에요. 자, 98,000원에 여기 15,000원짜리 두개 넣을 거예요. 그다음에 3만원입니다. 와, 서비스 굉장하죠. 이런 아이도 물말은 굉장히 좋고, 제가 여기 03번을 식재해봤더니 뿌리가 굉장히 잘 내려요. 아주 뿌리 잘 내립니다. 10.5 나옵니다. 높이 11.5 나오는데요. 네, 생김새는 다 달라요. 얘네는 쭈구리입니다. 쭈구리 두 개에 15,000원짜리 두개 넣어서
9만 8천원에 드려볼게요. 자, 요 아이도 그 03번지 하번인데요. 가격은 6만 5천원짜리에요. 네, 6만 5천원짜리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11.5 나옵니다. 높이는요, 9.5 나오는데 다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컬러감이 이렇게 어둡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뭘 식재해도 다 잘 어울려요. 6만 5천원짜리 하나, 이렇게 납작한 아이가 있고요. 요 아이는 전쪽을 코일링 한번 해서 덧대서 이렇게 납작하게 만두처럼 눌러놨는데요. 또한 예쁩니다. 가볍습니다. 사이즈 이렇게 재면은 13 나와요. 여기를 재면 12 나옵니다. 내경은 8.5가 나오고 높이는 10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이 아이는 다리를 이렇게 코일링해서 붙여서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요. 여기는 물 내리는, 물 나가는 구멍입니다. 해서 두 개를 하시면은 13만원이에요. 네, 13만원 가면서 여기는 29,000원짜리. 네, 이 아이는 29,000원짜리에요. 이 아이를 제가 묘이고사리 식재해서 이 아이를 판매를 많이 했던 그런 아이인데요. 네, 이 아이가 가격표가 떨어져 있어서 이런 아이입니다. 네, 이 아이도 쭈그리고요. 29,000원짜리 하나 서비스 따라갑니다. 9.5 나옵니다. 높이는요, 13.5 이렇게 나오는데요. 13만원에 이렇게 이 아이 하나 넣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는 요거죠. 요 아이 굉장히 예뻐요. 좀 독특하잖아요. 이렇게 독특합니다. 가격이 좀 세죠. 요 03번지도 가격이 좀 만만치 않아요. 네, 69,000원짜리입니다. 9.5가 나오죠. 높이 10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초가집 같기도 하고 버섯 모양 같기도 하고 아주 독특합니다. 요 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임을 다 이렇게 줬어요. 트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더 멋스럽습니다. 노란 색깔 하나 있죠. 여기는 요 아이는 빨간 색깔입니다.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69,000원 두 개 하시면 138,000원이에요. 138,000원에 가면서 요거는 49,000원짜리예요. 굉장히 예쁘죠. 네, 요런 아이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보시니까 8 나옵니다. 높이. 높이는 9.5 나오는데요. 138,000원에 이 아이 49,000원짜리 여기다 이렇게 넣을 거예요. 네,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138,000원에 드려볼게요. 아, 요번 아이도 03번지죠. 이 아이는 15,000원짜리인데요. 모양새가 다 달라요. 모양새가 다 다른데요. 가볍습니다. 식재하기 아주 좋아요. 가벼워서, 손목이 약하신 분들이나 조금 무거운 거 못 드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딱 좋은 그런 아이고요. 그리고 물마름과 통기성 좋고 뿌리 내리는데 제가 그만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 나옵니다. 높이 10.5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런 아이들을 앞으로 이렇게 또 구겨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으로 살짝 흐리게끔 또 식질해도 예쁘고요. 바지 색깔 검정 거 두 개 있습니다. 검정 두 개 있죠. 그린 색깔, 녹 색깔 세 개 있습니다. 다섯 개 하시면요. 75,000원이에요. 자, 다섯 개 플러스 완 하나를 더 드립니다. 그린 색깔이 네 개, 검정 색깔이 두 개, 이렇게 해서 다섯 개 플러스 완 해서 75,000원에 드려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은요, 이 아이를 할 겁니다. 담쟁이 분이죠. 네, 떡갈나무 식재해 놓은 아이인데요. 상당히 멋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그냥 수영도 예쁘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턱만 갖다 놔도 그냥 아주 멋진, 그렇게 멋지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아이인데요. 네, 담쟁이 분의 떡갈나무 식재해 놓은 거고요. 담쟁이 분이 원체 비싸긴 합니다. 고가예요. 고가인데 이 아이가 원체 사이즈가 커요. 사이즈 보시면은 24 나옵니다. 여기 둘레가 24 나와요. 높이는 17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고요. 앞에 이렇게 액세서리 달려 있고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화분만 23만원인데요. 그냥 20만 7천원에 드리겠습니다. 20만 7천원에 저 나무까지 드려볼게요. 자, 좋으신 분 가져가십시오. 정말 멋지게 예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집 거실에 갖다 놓으셔도 멋지게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아이들은 햇빛 많이 안 봐도 돼요. 그냥 음지식물에다가 음지식물에 속하기도 하고요. 거실에 갖다 놓으면 아주 좋을 듯 합니다. 아니면 베란다 아니시면 사무실 그런 데 갖다 놓으셔도 좋을 듯 합니다. 나무 포함해서 207,000원에 드려볼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